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아침에 모였사오니 저희들 우둔한 마음을 밝혀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소서. 참으로 옛 선지자들처럼 아버지 뜻을 깨닫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음 가운데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영광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2편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사오니 아침에는 주의 자애를,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되 열줄 악기와 솔터리와 장중한 소리를 내는 하프로 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손의 역사들로 인하여 기뻐 외치리이다. 오 주여, 주의 역사들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주의 생각들도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이 풀같이 도단하고 모든 행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오 주여, 주의 원수들을 보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며 모든 행악자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볼 것이며 내 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인들에 대한 나의 열망을 들으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들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원한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일곱째 날 쉰다는 그 참 말씀 속에 큰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곱째 날 사람이 쉬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원한 표적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테러의 전쟁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사실 보면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없이는 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없이는 주님도 사실은 있을 수 없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 말이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러나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영원한 표적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범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안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년을 정하고 행하지 않을 때 엄청난 그러한 심판을 주님께서 재앙을 또 갖다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수가 멸망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는 하늘과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마귀가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없어지면, 불못에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안식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첫째는 지구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만은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찬송하는 것이 좋다는 고백이 나오죠.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은 아침 정오와 아침과 저녁에 내가 주를 찬양 주께 기도드린다.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한다. 여기 열줄 악기와 솔터리와 장중한 소리를 내는 하프라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악기가 사람입니다. 사람 성대가 바로 이 목관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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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성악가들 보면은 배가 많이 나왔죠. 이 바람을 많이 집어넣고 이걸 조절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한 1분씩, 2분씩 그냥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숨을 안 쉬고. 예? 최초로 만든 악기가 사람이에요. 이것을 응용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열줄 악기, 타악기, 솔토리, 또 장중한 소리는 하프, 전부 타악기입니다. 타악기예요. 예? 이 타악기 외에 목관 악기라든가 금관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피아노 같은 것을 건반 악기를 만들어서 참 이 모든 것들이 오케스트라로 나오게 될 때 엄청나게 참 멋있는 소리를 내는데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은 이 음조도 악기의 여러 가지 높낮은 것도 거기에서 무엇인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도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느끼는 거예요. 음악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프는 장중한 소리를 내죠. 하프, 장중한 소리. 참 저도 소원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 좀 하프로 누가 좀 연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초청하려면 뭐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되지만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첼로, 부드러운 소리를 내죠. 또 때로는 어두운 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또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플룻이라는 것은 옛날 피리처럼 아주 경쾌하죠. 그 멜로디가 경쾌하게 나가요.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이 피아노는 여러 가지 음색을 내고 음도 크다 작았다 하고 빠르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멋있게 조정해요. 피아노를 탁 치고 있으면 분위기가 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전에 누가 피아노를 멋있게 쳐주면은 분위기가 조정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사람도 아끼기 때문에 이런 거죠. 트럼펫이라는 거는 그 트럼펫 부르기가 얼마나 힘들지 보통 사람들은 불어도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트럼펫 부는 사람 보면은 소리가 그냥 직선으로 나기 때문에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로 트럼펫으로 오신다. 트럼펫 소리가 날 것이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바이올린,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가볍고 유쾌하고 이런 소리를 내죠. 때로는 막 그냥 아기자기한 소리를 내죠. 그러나 악기 중에서 장중한 소리를 내는 하프로 하는 것이 좋나이다. 이 세 가지 악기를 여기 얘기하는데 참 이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손의 역사들로 인하여 기뻐 외치리라. 오 주여 주의 역사들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주의 생각들도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게 뭐냐? 실제로 보면은 악인이 풀같이 도단하고 모든 행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지금 이 세상, 뭐 미국을 보세요. 악인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악인들이 성공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둔한 사람은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매일 연단 받고 시험 받고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고 평안히 사느냐. 이게 바로 아삽이 고백한 것. 아삽이 그걸 모르고 불평하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그들이 어찌 졸지에 저렇게 패망하였는가 이걸 보고 나는 한 마리 짐승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종교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악인이 불같이 도단하고 번성해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 깨달으면 그것처럼 좋은 소득이 없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거 못 깨달아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못 깨달아가지고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거 그게 좋다고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예? 이 지혜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일 원망 불평합니다. 예? 매일 원망 불평하다 끝나고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다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현실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지 지금 현실을 현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현실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주의 뜻을 알아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그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에도 나오잖아요. 악인은 풀같이 도단하지만 졸지 없어진다. 그 풀이라는 게 잠깐 자라다가 그냥 불만 나면 다 타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 보게 되면 오 주여 주의 원수들을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며 모든 행악자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모음을 받으리이다. 여기는 첫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내 눈이 내 원수들 위해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볼 것이며 결국은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믿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내 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인들에 대한 나의 열망을 들으리이다. 지금은 고통받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원수의 면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똑같은 고백이 여기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나오죠. 자 12절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렇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것은 참 드문 나무죠. 물론 이 LA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종려나무가 많이 피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요. 또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수가 적습니다. 아, 종려나무가 뭔가?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100년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가물에 콩 나듯이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종려나무처럼 했다. 이 종려나무는 이 사막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 낙타들의 식량도 되기도 하고요. 아, 거기서 과실주를 만들기도 하고 건축 자재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인도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사용해서 360가지의 그러한 용도로 쓴다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쓸모가 많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쓸모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죠. 왜 그렇습니까? 종려나무는 그 뿌리가 이 지하의 물 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항상 팔았습니다. 물을 안 줘도 비가 안 와도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 모든 한 것이 다 번성한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번성하게 되었다. 이 번성이 뭡니까? 진짜 번성. 의인을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것으로 돌이킨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종려나무가 참
가뭄에도 죽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의인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말씀 때문에 흔들리진 않습니다. 또 참 희한한 것은 종려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높이가 크기가 30피트짜리가 있고 60피트짜리가 있고 100피트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것도, 말씀에 열매 맺는 것도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예수를 믿고 의인 됐을지라도 열매 맺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참 희한한 거죠. 참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낸다고 그랬어요. 늙어서도. 의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낸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30년이 지나야만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30년. 그 희한하죠? 30년이 지나야만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서도 30세쯤 되셨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건넌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번성한다. 조금 하다 관두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한다. 요즘에 그러죠. 아이, 뭐 예수 믿고 한 3년 되면 다들 이제 다 끝난다. 고목나무가 된다 그러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한다. 실질적으로 야구선수였던 빌리 선데이는 그가 죽던 달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요.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도 70세가 넘어서 계시록을 기록했고 D.L. 무디의 스펄전도 그들이 죽던 해까지 전도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죽는 날까지 전도했어요. 죽는 고난까지 설교하고 돌아가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80이 넘어서도 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 전쟁했어요. 이걸 볼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영이기 때문에 시들어지는 거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시들지 않아요. 종려나무처럼. 이게 참 여기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르려다. 백향목. 백향목이 가장 좋은 나무 아닙니까? 솔로몬이 백향목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죠. 또 다윗은 자기 궁을 그렇게 건축했죠. 그 백향목이 결국은 성전에 좋은 자료가 됐죠. 이 백향목은 이 바위 틈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바위 틈에다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항상 잎이 푸르른 나무요. 단단한 나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13절에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들에서 번성하리로다. 바위 틈에 심겨진 게 뭐예요? 반석이신 주님 틈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집에 심겨졌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목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도 반석이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번성을 할 것이다. 어떻게 번성합니까?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 의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번성한다. 자, 이거 보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의 이름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번성할 것이다.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종려나무는 똑바로 올라갑니다. 종려나무는 똑바로 올라가죠. 백향목도 마찬가지죠. 고든 게 뭡니까? 정직한 거죠. 정직한 거. 그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에겐 불의가 없도다. 결국은 정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 일을 많이 해도 정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처럼 곧바로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참 그 잠언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목숨을 내놓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러므로 이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교훈이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짜 쉬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혼을 내가 쉬게 하리라. 언제 진짜 쉽니까? 주님이 오실 때 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게로 오는 자들 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바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는 지혜, 우둔한 자가 되지 않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절대로 꾸짖지 않으신다. 너 왜 지혜가 없냐 그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 구했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죠. 부귀의 영광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위한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종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악인들이 흩어지는 그날, 원수들 위해 열망이 우리의 열망을 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현실이 될 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자라며 크게 자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둔한 자 없게 하여 주어주옵시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돼지처럼 물간에서 뒹굴고 먹기만 하는 자들 없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더 고통받는 자녀들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경막 가운데서도 공경 가운데서도 참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축복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주시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사오니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구령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여 이 교회가 진정으로 주인들이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힘으로 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받을 수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깨워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지상에 있는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옵시고 고통받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어림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를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저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